정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암물질을 피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접하기 쉬운 발암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은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암이 훨씬 더잘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 마시면 암이 훨씬 더잘 생기는 경우 세 가지 경우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술 마시면 암이 잘 생기는 첫 번째 경우는요, 바로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요. 국내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술을 같은 양으로 먹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률이 6배나 증가하고요. 식도암 위험률은 6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암 위험률이 증가하는 이유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잘 정리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 최종 화면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술 마시면 암이 더잘 생기는 두 번째 경우는요, 바로 당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건강검진을 받은 약 952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보다 아주 작은 양의 음주로도 암 발생률이 확실히 증가했는데요. 어떤 암이었을까요? 바로 담도암이었습니다. 즉, 담즙이 흘러내려오는 담관이나 담즙이 고이는 담낭에 암이 잘 생겼는데요.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이 매일 소주 두세 잔을 마실 경우 담관암 발생 위험이 20%가 증가했고요. 당뇨인 경우에는 자그마치 58%나 증가했다는 것이죠. 또 담낭암도 마찬가지인데요.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 음주를 조금만 해도 담낭암 발병 위험이 18%가 증가했고요. 당뇨인 경우에는 45%나 증가했습니다. 또 음주량이 많은 경우에는요, 각각 43%, 65%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분들은 특히 더 술을 멀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술 마시면 암이 잘 생기는 세 번째 경우는요, 바로 간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모두 짐작하실 만한데요. 사실 간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B형 간염 바이러스인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정상인보다 간암 위험도가 1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술은 어떨까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간암 발생 위험이 최고 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바로 간이 안 좋은 경우에 술을 마시는 것이죠. 즉, B형 또는 C형 만성간염이 있거나 또는 지방간이 있거나 이렇게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술을 마시게 되면 정상인이 술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간 경변을 일으키게 만들고요. 결국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이 좋지 않은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술을 가능한 드시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술 마시면 암이 더잘 생기는 경우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꼭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요즘에는 뭐 무알콜 맥주, 무알콜 와인도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음주 관리 잘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